깨끗한 붓에 물을 흠뻑 적신 뒤에 첫 잎사귀에 먼저 칠해주세요. 꼼꼼하게 칠해주세요. 샙그린 퍼머넌트 그린 넘버원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를 썼고 물감 농도를 진하게 만들어서 잎사귀 끝부터 살짝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칠합니다. 물을 충분히 발랐다면 물감이 들어가도 마르면서 연해짐으로 겁먹지 말고 과감하게 칠해주세요. 샙그린과 후커스 그린을 썼고 물감의 농도를 짙게 만들어서 잎사귀 한쪽에 자연스럽게 번지도록 조금 더 짙게 칠합니다. 앞에서 사용한 3개의 후커스 그린은 조금 더 섞어서 다음 잎사귀의 아래쪽을 칠합니다. 반다이크 브라운으로 잎사귀와 줄기가 맞닿는 부분을 섬세하게 그립니다. 오른쪽 잎 두 개도 같은 방법으로 칠해주세요.
맨 위에 있는 잎사귀는 샙그린에 물을 많이 섞어 연하게 칠하고 마르기 전에 반다이크 브라운을 끝부분에 자연스럽게 번지도록 칠해서 잎사귀의 얼룩을 표현해 줍니다. 샙그린에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를 조금 섞어 줄기를 조금 꺾으면서 그려줍니다. 물감을 바른 뒤 물로 살살 퍼뜨려주고 다시 물감으로 강하게 잡았다가 또 물로 살살 퍼뜨리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줄기 안에서도 물감의 농도를 달리하면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퍼머넌트 그린 넘버원과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를 섞고 물감의 농도를 아주 짙게 만들어줍니다. 2호 또는 6호 붓의 끝을 이용해서 인맥을 섬세하게 그려줍니다. 중심 인맥은 조금 진하게, 잎사귀 끝으로 퍼지는 인맥은 조금 연하게 풀어주면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그려줍니다.